안녕하세요. 박지윤입니다. 만물의 출발을 알리는 봄이 왔는데요. 무엇이든지 새롭게 출발하고 시작하는 것만큼 가슴 설레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클래식과 친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 속으로 여행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첫 시간 시작할게요. 앞으로 저와 함께 클래식으로 여행 떠나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이분은요, 낯선 클래식 음악과 친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실 분입니다. 요즘 또 많은 매체를 통해서 클래식 음악과의 대중화를 선보하셨거든요. 음악 감독이시자 지휘자이신 서희태 선생님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희태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네. 몇 년 전 돌풍을 일으켰던 드라마 속에 돌풍이요? 예. 네. 강마이가 선생님이 네. 실제 주인공이시잖아요. 제가 실제 주인공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네. 강마이의 이미지를 이제 제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었었고 또 그 드라마에 제가 예술 감독을 해서 아마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성격은 전혀 달라요. 그렇죠. 독설만 네. 빼면 되는 네, 거죠. 네, 네. 네, 헤어스타일은 분명 강마이가. 네, 헤어스타일은 맞습니다. 네, 맞는 네. 것 같네요. 네. 네, 저희와 함께 클래식 여행 앞으로 함께 해주실 텐데 어떠세요, 네. 소감님? 네, 저도 굉장히 지금 긴장되고요. 또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래식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대부분 다 처음 생각하는 것. 어렵다. 네. 또 지겹다. 재미없다. 뭔가 나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클래식 음악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너무 클래식 음악을 많이 알고 있는데 반면 너무 모른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클래식 음악에 대한 자신감 회복? 뭐 그런 거 저는 생각하고 있고 즐거운 클래식, 또 아름다운 클래식, 또 나와 친한 클래식 뭐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나와 친한 클래식 네. 도전해보고 싶어요. 네. 자, 이 여행의 또 다른 동반자시죠. 슈퍼모델 박돌선 씨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돌선 씨는 앞으로 또 여행에 동참하시는 소감이 어떠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극적인 음악에 많이 좀 노출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패션쇼를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섬세하면서도 어렵지만 솔직하게 어려운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하지만 친숙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고요. 그리고 좀 감성을 살려봤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감성들이 살아나길 좀 기대해봅니다. 네, 네.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한 목표는 저와 비슷하신 거네요. 그럼. 다행이에요. 네, 저 혼자가 아니라서. 네. 아, 서희태 선생님과 함께라면 분명히 클래식과 함께 친해지고 또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또 즐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오늘 저희에게 어떤 곡을 먼저 들려주실 건가요? 네, 지금 우리 봄이잖아요. 네. 봄이니까 일단 너무나 좀 발랄한 느낌의 그런 곡. 근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음악을 들으려면요. 먼저 제목부터 알려고 그러는 거 있어요. 네. 저는 음악을 감상하는 첫 번째 방법은 먼저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시간이니까 네. 첫 번째 곡은 제가 제목을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그냥 한번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이 곡이 어떤 느낌을 나에게 주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입견을 네. 빼고 더 네, 다가갈 네. 수 있겠네요. 네. 네. 네, 첫 시간인데 또 과감히 제목을 알려주지 않으시고 들어오라고 하셨는데요. 자, 어떤 곡일지 기대감을 가지고 첫 음악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작부터 봄 얘기로 시작을 네. 했는데 네. 봄을 잘 느낄 수 있는 곡이라고 하셨거든요. 정말 좀 봄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으셨어요? 네, 저는 살짝 이렇게 달리는 듯한 네. 그런 기분도 들었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자세히는 아니지만 좀 지적이는 듯한 네. 그리고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기분이어서 굉장히 좋았었어요. 네, 제대로 들으시는데요? 네. 그래요? 제 귀가 살아있네요. 네, 그러니까 아니 음악을 듣는 첫 번째 방법은 그거예요. 이 음악이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를 내가 찾는 거예요. 음악은 작곡가는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작곡을 해요. 하지만 네. 그 음악이 작곡된 작곡가의 의도대로만 들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나의 마음속에 내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지금 너무 잘 들으신 것이 뭔가 좀 달린 듯한 느낌이 든다. 그건 생동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봄 하면 생동이잖아요. 사실 이 곡이 바로 봄을 나타내는 곡이거든요. 베토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5번인데요. 이게 이제 작품 제목이 깁니다. 기네요. 네, 끝까지 말씀드려보면요. 베토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5번, F 메이저 작품번호 24번, 1악장 알레그로. 이까지 얘기하려고 하면은 문제는 이제 우리가 어려워요.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던 거예요. 제목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곡에 대한 느낌이 정말 나와 잘 맞고 또 내가 아, 이 곡 좋아. 그러면 그때 제목을 알아도 늦지 않고 또 쉽게 더 얘기하자면은 이 곡은 스프링 소나타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아, 네. 네. 그 제목은 좀 이렇게 네. 기억이고 있어요. 그죠? 봄 소나타. 네. 그래서 이 곡이 봄의 생동감과 또 새가 지저귀는 듯한 느낌과 또 꽃이 피어나고 또 이렇게 화사하고 그런 느낌을 주죠. 보통 일반적으로 베토벤 음악 그렇지 않잖아요. 좀 어두운 느낌이 그쵸. 많다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네. 생각을 네. 하죠. 네. 그리고 조금 불구하고 감성 자체도 이렇게 심금을 울린다고 해야 되나. 격정적이고. 네. 그렇죠.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영웅 또는 네. 5번 일반적으로 말하는 운명 네. 또 9번 합창 이런 곡들을 보면은 너무나 다들 무겁고 웅장하고 또 막 어둡고 뭐 이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 이 곡은 베토벤의 곡 중에서도 너무나 화사하고 너무나 부드러워요. 그래서 좀 베토벤 같지 않은 듯한 정말 베토벤의 감성이 아닌 그런 곡 같은 느낌이 들죠. 네. 자, 근데 이 곡을 작곡할 당시에 네. 이미 베토벤이 청력을 잃었다고 들었어요. 저희에겐 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네. 베토벤이 귀가 먹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베토벤이 몇 살에 귀가 먹기 시작했냐면은 26살부터 귀가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곡을 작곡한 것은 31살 때였거든요. 네. 베토벤은 32살 되는 해에 비엔나에 가면 하일리겐슈타트라는 곳이 있어요. 그 하일리겐슈타트에 테스타멘트 하우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유서를 쓴 집인데 네. 32살에 베토벤이 유서를 썼습니다. 아. 왜 유서를 썼냐면은 그 유서에 보면은 내가 6년 이래 이 불치의 병으로 고생을 하고 하는 그런 문장이 나와요. 그게 바로 귀의 청력을 잃어가는 그런 일인데 그러면서 작곡가의 생명은 귀가 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베토벤은 작곡가이기도 하면서 또 훌륭한 피아니스트였거든요. 네. 연주도 해야 되는데 오케스트라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연주를 해요. 혼자 연주하는 것만 관계없지만. 그래서 베토벤이 이 청력을 잃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스스로 괴롭게 생각을 해서 동생에게 유서를 써요. 그게 1802년도에 쓴 건데 네. 이 곡이 1801년에 작곡이 됐으니까 이미 청력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작곡했죠.
놀랍지 않으세요? 네. 청력을 잃은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쓸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봄이라는 것 자체가 생동감이 있어서 희망차고 새로운 운동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굉장히 네. 새로워요. 그렇죠. 근데 이 곡을 작곡했을 때 지금 제가 아까 작품 그 제목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베토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소나타 제5번이라 그랬는데 넘버 5번이 있고 또 작품번호 24번이 있어요. 이게 네. 어떤 차이가 나는 거냐면은 베토벤은 10곡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를 썼거든요. 그중에 다섯 번째 곡이 바로 스프링 오늘 우리가 들은 소나타고요. 네. 뒤에 나오는 작품 번호 OP라고 적혀 있는데 네. 이것은 베토벤의 전체 작품을 나열했을 때 24번째 작품이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시기에 베토벤은 4번과 5번 소나타를 같이 썼는데 4번은 굉장히 우울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베토벤의 귀가 먹었을 때 그 나쁜 느낌 그걸 네. 4번에 다 쏟아부었다면 5번은 살아나고 싶은 것 같아요. 반대로. 다시 살아나고 싶은. 다시 살아나고 싶은 게. 유서를 쓰는 사람의 마음도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베토벤 32살에 유서를 썼긴 썼지만 안 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서를 쓰면서 그의 마음은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더 살고 싶은 욕망, 다 살아나고 싶다는 그런 어떤 생각. 그게 어떻게 보면 스프링 소나타 안에 더 묻어있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 삶의 강한 욕망이 또 드러났기 때문에 그 생동감이 저희에게 더 고스란히 네. 전해져 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선생님, 저 인터넷상에서 베토벤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젊은 시절에는 사실 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다가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종교적인 네. 색깔이 좀 짙어졌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맞나요? 예, 제가 그 베토벤의 신앙에 대해서 연구한 바는 없는데요. 네. 근데 작품을 보면 그런 게 확실하게 나타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베토벤의 후기 작품들 보면은 네. 우리가 일단 베토벤의 최고의 작품이라 그러면 뭐니 뭐니 해도 합창교향곡이잖아요. 네. 이게 작품번호 125번인데 123번이 또 미사 솔렘니스라서 장엄 미사예요. 그리고 또 감람산 위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작품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 그 성가대들이 자주 부르는 천사의 합창이라는 곡이 네. 또 거기 있어요. 대부분 다 후기 작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작품의 배치를 보면 확실히 베토벤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또 청력을 잃어가면서 스스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또 베토벤이 너무 유명한 합창곡이 또 있죠. Die Ehre des Auste Natur라고 하는 곡인데 신의 영광. 네. 네. 이런 곡들도 그렇고 보면은 대부분 다 자기가 어떻게 신에게 복종하고 내가 신의 힘으로 내가 어떻게 일어나겠다는 그런 어떤 뭐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작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많이 보이네요. 네. 네. 조금 어려운 건 벗어나서 네. 베토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게 뭐 청력 장애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조금 히스토리나 이런 재밌는 것들이 뭐 있을까요? 비하인드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비하인드 스토리. 네.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네. 비하인드 스토리. 네, 베토벤이 이사를 많이 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사를요? 네. 왜 월세를 못 내서 그랬을까요? 베토벤은 사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던 음악가예요. 네. 그 당시에 가장 흥행했던 음악가 베토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네. 베토벤이 우리가 다시 추리를 해보면 베토벤이 귀가 먹었어요. 네. 피아노를 쳐야 돼요. 근데 자기 귀에는 안 들려요. 어떻게 칠까요? 세게 치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아파트에. 그래서 베토벤이 자주 그 소음 문제 때문에 또 작곡을 하면서 이 사람이 자꾸 자기가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그런 강박관념이 생기면서 이 사람이 더 이렇게 성격이 나빠지죠. 네. 그러니까 돌출 행동을 좀 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막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실제로 이렇게 작곡을 하다가 머리에 이렇게 물을 덮어 쓰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어떤 불화 때문에 정말 많이 이사를 했었어요. 비엔에 가면은 베토벤의 하우스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너무 많아서 우리가 첫 시간에 다 얘기하면 뭐 나중에 뭘 얘기하죠? 베토벤의 음악을 차츰 알아가면서 네, 하나씩 더 네.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오늘 처음 감상했던 곡이 일명 스프링 소나타인데요. 이 곡을 감상할 때 이점만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곡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곡이 뭘 표현하고 있고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듣고 내가 먼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 음악에 대해서 아, 이 음악은 스프링. 그러면 이 음악은 생동감이 있고 또 뭔가 저 아까 달려간 듯한 느낌도 있고 네. 뭔가 또 더 베토벤 음악치고는 굉장히 부드럽다는 걸 느끼고 나서 다른 사람이 써놓은 또 봄을 들어보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저 슈베르트가 쓴 Frühlingstraum 그 봄 꿈이라는 곡도 네. 있고 또 Frühlingsglaube 봄의 신앙이란 곡도 있고 여러 곡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런 봄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이렇게 해보면 베토벤이 표현한 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답을 다 드려버리고 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이 음악을 한번 다시 들어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 곡은 나에게는 봄이었는데 아 베토벤도 이런 면에서 봄을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한번 같이 생각해보면 더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저희가 첫 음악으로 베토벤의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제5번 F장조 일명 스프링 소나타를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좀 마음을 열고 베토벤만의 봄을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곡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어떤 곡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두 번째 곡은 이제 오늘 바이올리니스트를 우리가 초청했으니까 네. 바이올린이 연주하는 싱코페이션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프리츠 크라이슬러 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한 곡인데 재밌어요. 봄의 생동감 비슷한 그런 느낌이 나는 곡인데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네, 그렇다면 크라이슬러의 싱코페이션 역시나 바이올리니스트 김혜진 씨의 연주로 저희가 먼저 감상해 보겠습니다.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싱코페이션 만나봤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자가 직접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감상해서 그런지 네. 그 움틀움틀거리는 봄의 느낌이 더 살아나는 것 같은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일반적으로 아까 우리가 들었던 베토벤의 스프링 소나타 같은 경우는 네. 봄의 상큼함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이건 좀 더 역동적이잖아요. 네. 싱코페이션이라는 그 자체가 그래요. 저는 싱코페이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딸꾹질. 딸꾹질이요? 네. 싱코페이션이라는 것은 강박의 위치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미도 있는 거예요? 네, 싱코페이션이라고 하는 그 저 말의 뜻이
당김음이에요. 아, 저희 그러니까, 음악 시간에 배웠던 네, 그 당김인가요? 네, 네. 아, 그 속속 생각이 나시죠? 네. 네. 떠오르네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원악증, 우리가 일반적으로 4분의 3박자 하면은 하나, 둘, 셋, 강, 야, 야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바뀌는 거죠. 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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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박이 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딸꾹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네. 하죠. 네. 뭔가 그 움츠거리는 느낌이 네, 네, 네. 이런 연주 기법을 통해서도 그렇죠. 살아나는 네.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듣다고 보니까 연주자분들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몸을 움직여가면서 네. 사실은 네. 다른 연주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호흡도 쓰시고 네. 그런 규모가 클 것 같아요. 연주자들이 연주를 할 때 네. 항상 몸과 생각이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몸, 생각은 싱코페이션을 하고 있는데 네. 연주는 싱코페이션을 하지 않으면 이게 정확한 연주가 나오지가 아. 않죠. 그러니까 같이 몸을 쓸 때도 빰, 바라리 따띠 할 때 딱 이런 데 액센트를 넣을 때 그 연주자가 또 몸을 쓰기도 하고 그래 해야 더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어떤 부분을 또 주의하면서 듣는 게 좋을까요? 이 싱코페이션을 들을 네. 때요. 글쎄요. 이제 리듬이 살아있느냐는 부분이죠. 싱코페이션은 뭐니뭐니 해도 리듬의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곡이 좀 발랄한 느낌을 내고 있는 곡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발랄함 속에서 어떻게 리듬이 잘 돋보이고 표현되느냐 그게 좋은 연주인 거죠. 네. 물론 이제 저는 이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악기 자체를 굉장히 그 높이 평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피아노는 건반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건반을 내가 뭘 누르면 그 소리를 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이올린은 그게 없어요. 바이올린도 어디를 짚으면 그 소리가 난다는 건 있습니다만 정확한 게 없거든요. 악기마다 특성에 따라서 다 다르고 또 악기 사이즈에 따라 달라지고 네. 어디를 짚어서 정확하게 그 음정이 난다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연주자의 천재성 그리고 그 세밀함 또 연습 분량 이런 걸 가지고 정확한 음정을 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빠르고 또 그 경쾌하면서 발랄한 곡을 연주하면서 음정이 틀려버리면 네. 얼마나 그게 듣기 싫겠어요. 그러니까 연주자들이 그만큼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나의 악기와 한 몸이 돼야 되는 그렇죠. 정말 한 몸이에요. 네. 그래서 연주자들 우리 이런 농담도 하거든요. 그 악기를 메고 가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전공자인지 그 비전공자인지 금세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악기를 메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비가 와요. 네. 그러면은 비전공자들은 머리에 악기를 인대요. 그런데 전공자들은 자기 품에 악기를 안고 간다 그러고 또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비전공자들은 악기부터 내팽개치는데 전공자들은 악기를 안고 몸으로 넘어지죠. 그만큼 자기 악기를 소중하게. 정말 소중하게. 네. 네. 가끔 바이올리니스트나 첼리스트들의 연주 모습을 볼 때 네. 그런 표정이나 몸짓이 좀 과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음악과 하나가 되기 위해선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네. 네. 옛날에 그 저 표정 하면은 우리 정경화 선생님 유명하셨고 네. 또 요즘 연주자 중에서도 사라장도 네. 그 요즘 액팅이 더 강렬해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자기가 만들어서 내는 거라기보다는 음악에 빠져들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표정들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감상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이제는 연주자들의 몸짓도 한번 네. 잘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이 곡을 작곡한 프리츠 클라이슬러를요. 네. 바이올리니스트들의 왕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마다 얘기가 다 달라서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20세기의 바이올리니스트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이올린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하면은 19세기에 참 많이 있었어요. 네. 파가니니 네. 이탈리아 사람이고 또 사라사테 스페인 사람이고 비에냐프스키 폴란드 사람이거든요. 이 세 사람을 19세기 3대 바이올리니스트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후를 이어주는 사람이 바로 이 크라이슬러예요. 그래서 이 크라이슬러는 왜 그 바이올리니스트들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사실은 이 사람이 우리가 아까 들었던 베토벤의 스프링 소나타처럼 베토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전곡을 최초로 녹음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 그 크라이슬러라는 사람 자체가 아주 모든 바이올린을 연주하기에 모든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바이올리니스트였고 또 그런 바이올리니스트가 항상 성공을 했던 것만이 아니고 실패도 경험을 했었어요. 네. 잘 아시는 그
비엔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네. 거기 오디션에 이 사람이 낙방하기도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나중에는 비엔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많은 협연을 하고 훌륭한 음원을 남기고 이분은 20세기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또 20세기 최고의 바이올린 작곡가, 바이올린 음악의 작곡가.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글쎄요 뭐 바이올리니스트들의 왕이다. 뭐 결코 과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네. 왕성한 활동을 했다는 반증일 수 있겠네요. 엄청난 활동을 했었습니다. 좀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크라이슬러 같은 경우도 87세까지 정말 네.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사랑을 네.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이 또 싱코페이션이라는 이 곡 자체가 그 사람이 만든 그 곡들 중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워낙 많은 곡을 작곡을 했었어요. 네. 그 크라이슬러의 작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곡을 표현을 하자면은 그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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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다란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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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인을 만나다의 유담입니다. 달인 코너를 소개하는 이 음악이 바로 크라이슬러의 곡이에요.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기쁨. 네. 그리고 또 그 곡과 함께 사랑의 슬픔이란 곡을 네, 같이 작곡을 네. 했었는데 그런 곡들 중에 바이올린의 소품들이죠. 그런 크라이슬러가 작곡한 유명한 그런 바이올린의 소품들 또 이런 소품들이 바이올리니스트들이 가장 즐겨서 연주하는 소품들이어서 그런 여러 곡들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싱코페이션은 또 독특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리듬의 변화 그런 걸 통해서 좀 이렇게 그 일반적인 연주보다는 조금 더 생동감 넘치게 그렇게 연주하는 그런 곡이어서 좀 저도 굉장히 즐겨 감상하는 곡이기도 하고 또 즐겨 추천하는 곡이기도 하고 또 바이올리니스트들에게 아 이런 곡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하고 제가 정말 자주 곡을 주는 곡이기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크라이슬러가 작곡한 많은 곡들이 사실은 우리가 익숙하지만 제목을 네. 모르고 작곡가를 그러니까요. 모르는 곡일 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 그런 곡들이 너무너무 많이 네. 있어요. 사랑의 기쁨이라고 하는 이 제목도 알고 계셨잖아요. 네. 그렇죠? 따란따란따란 많이 들어봤고요. 그 곡이 네. 그 곡인 줄 연결이 몰랐어요. 연결이 안 되죠. 연결. 그러면 조금 네. 자신감을 가져도 되겠네요. 그럼요. 저는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 통해서 우리 모든 시청자들이 아, 나 클래식 좀 아는데? 하고 이렇게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무수한 많은 프로그램의 타이틀 음악을 통해 여러분 클래식 음악을 접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자신감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베토벤과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봄을 알리는 바이올린 연주곡 두 곡 만나봤는데요. 함께 하시면 선생님은 어떠셨습니까? 네. 첫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좋은 곡도 들었고 네. 또 좋은 얘기도 많이 나누어서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좋은 말씀들 많이 전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행복한 클래식 음악도 많이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박들선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추운 겨울 지나고 지금 진짜 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때가 차면 이렇게 계절이 바뀌고 이렇게 희망이 있는 생명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찾아오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걸 또 귀로 들으니까 네. 더 많은 위로와 또 생동감이 넘치는 것 같아요. 네. 꼭 말로 하지 않아도 음악으로 네. 온몸으로 또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오면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무언가 것을 털어내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도 뭔가 작정하신 것이 있다면 이 봄 힘차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뵙겠다는 약속 드리면서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